안녕하세요. 머카리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인이 또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는 또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뇌동의 지배 당하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막 가자 이러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뇌동을 끊어버리고 올바르게 차트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고 원론적인 거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도 다 있는 내용들인데 좀 더 쉽게 좀 풀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지금 1시간 봉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1시간 봉은 차트에서는 아무 하든 의미도 없는 차트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제가 머사트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고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먼저 큰 숲을 보셔야 돼요. 숲. 숲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고 나무를 본 후에 이 나무에 있는 가지를 봐야 되고 가지를 본 후에 여기 나무에 있는 낙엽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낙엽을 본 후에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과일이 맛있을지 맛없을지 그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과일만 봐요. 큰 숲은 보지 않고 나무도 안 보고 심지어 가지나 줄기나 이파리도 보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열매가 맛있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나무인데 소나무에서 지금 맛있는 딸기가 열리길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숲을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큰 숲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은 차트도 차트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펀더멘탈이라는 건 최소한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고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왜?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이 투자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이 코인의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이 코인의 경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굴 코인이면 반감기는 어떻게 되고 1년에 몇 개가 채굴되고 만약에 스테이킹 코인이면 이 스테이킹 물량은 어떻게 이자를 어떻게 줄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발행되는 코인들은 어떻게 소각할 거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거고 이런 내용들도 아셔야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그리고 차트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면 사실은 한 시간 봉 같은 건 이제 나중에는 보지도 않아요. 볼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이제 머사트 수업 듣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한 시간 봉 같은 걸 보질 않습니다. 볼 이유가 없다는 걸 그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큰 숲을 보는 거다. 그 큰 숲을 보는 첫 번째 첫걸음이 트레이딩뷰에 지원하는 가장 큰 타임프레임인 12개월 봉을 보는 거예요. 12개월 봉을 먼저 보면요. 큰 숲이 보여요. 자, 제가 비트코인을 인덱스 차트로 12개월 봉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큰 숲은 뭐죠?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하락하고 있나요? 얘는 15년 내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음봉이 몇 개 존재하지도 않아요. 한번 켜볼까요? 음봉은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장하고 첫 연도에 음봉이 좀 요건 뺄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3년을 제외한 12년 내내 상승했던 거입니다. 큰 숲은 그래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 지속 상승. 얘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나무네? 그래? 이거 투자해도 괜찮겠는데? 이런 식으로 큰 숲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큰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큰 숲을 보셨다면 큰 숲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너무 이게 기니까 좀 여러분 어차피 비트 안 하잖아요. 알트로 볼까요? 알트로 뭘 봐볼까요? 잠시만요. 하나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뭐 다들 뭐 도지코인 좋아하니까 도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지코인 바이낸스 차트로 저는 보이 도지코인도 큰 숲은 뭐죠?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이야. 얘가 상승하고 있던 겁니다. 상승하고 있다가 그냥 2년 정도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나무가 자라날지 아직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이것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죠. 그걸 오늘 배울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 다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지코인의 큰 숲은 아 이거 상승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아 2년 정도 쉬었구나 근데 쉰 게 뭐 대폭락도 아니었고 그냥 올라간 거에서 얼마 안 빠졌구나 우리 이걸 알 수 있죠. 올라간 거 비하면 정말 코딱지만큼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상승 추세 미들라인 큰 틀 보시고 큰 숲을 보시고 이 숲의 절반값 가장 중요한 절반값을 구하는 겁니다. 추세 미들라인 관련 영상들은 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모르는 분은 보고 배우세요. 여기서 이것까지 제가 세팅하는 법까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큰 숲의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까지 해서 이렇게 추세 미들라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총 상승의 절반값이다. 그러면 전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0.02909까지 내려오면
상승의 반 정도가 빠진 거구나 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절반값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비트코인 평단도 15,000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총 상승의 절반값에서 제가 샀거든요. 운이 좋아서 거기서 반등 나온 게 아니고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도지코인은 큰 숲의 절반, 상승의 절반이 여기다. 여기가 추세 미들라인이다. 추세 미들라인. 추세 미들라인. 자, 그리고 이거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개월 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나무의 기둥이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거래량이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이 나무가 두껍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캔들의 모양을 볼륨 캔들이라고 좀 바꿔가지고 거래량이 많은 캔들을 좀 더 크게 표시되게끔, 요게 이제 트레이딩뷰의 신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거래량이 컸던 캔들이 이제 우리가 캔들 모양을 볼륨 캔들로 바꿨더니 제일 두꺼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 이런 거 똑같아요. 나무의 기둥이고요. 나무의 줄기예요. 이제 이 나무의 줄기가 뻗어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파리가 자랄 거고, 그리고 이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열매가 이제 맺어지면 우리 그때 팔면 됩니다. 자, 12개월 봉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분기 차트죠. 1년은 3분기, 4분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실적 발표할 때 분기별로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코인도 어떤 기업체가 만든 거잖아요. 물론 기업체가 만든 게 아닌 것도 있지만 얘네들도 실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우린 또다시 이제 분기별 차트를 보는 거예요. 제가 분기별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분기 캔들, 이거 너무 크네. 가장 중요하네. 자, 그럼 중요한 캔들을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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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라인을 그려. 거래량이 컸으니까. 그리고 뭘 하면 되죠? 거기서 사. 거기서 사. 그리고 뭘 하면 돼요? 거기서 팔어. 거기서 사고 거기서 팔어.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돌파 매수해. 이거잖아. 이게 제가 맨날 여러분이 알려드린 아주 심플 강의, 심플 매매 중에 최고의 매매법. 뭐다? 거짓선이다. 그러면 이거만 했어도 우리는 도지를 여기 샀겠죠. 여기도 샀을 거고 여기도 샀을 거예요. 살 때마다 수익입니다. 샀으니까 반등하고, 샀으니까 반등하고, 샀는데 반등하고, 샀는데 반등하고. 도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거지선에 올 때마다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이 라인에다가 여기 거래량이 컸던 캔들 시가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했다 한번 해보죠. 여기 샀겠죠. 반등이 나왔네요. 193%. 그러면 1,000만원 넣었으면 12,930만원 돼 있어요. 2,930만원. 야, 씨발,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니? 매도 뭐 어디서 해요? 매도는 아까 배웠던 중앙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이거, 야, 이거 나무 기둥이 엄청 커요. 나무 기둥의 중앙까지 해서 우리는 그냥 쇼부를 보자고. 이렇게. 나무 기둥의 중앙에서 쇼부를 보자고. 2,930만원은 아닐 거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니까, 한 119%니까 2,190만원 좀 됐겠네요. 2,190만원 정도 먹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확률이 더 크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첫 번째 상승은 제가 믿지 않고 두 번째 상승을 믿는 편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했죠. 요 원리로 쌍바닥도 나온다 그랬어요. 1차 바닥, 2차 바닥, 쌍바닥.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타겟으로 들어갔을 땐 반만 팔죠. 우리가 반만 팔아요. 뭐 예를 들어서 2,190만원이 됐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0.1186에서 반을 팔아서 또 2,190만원이 2배 이상 돼가지고 4,480만원 좀 됐습니다. 4,480.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4,480만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반을 텁니다. 그럼 이제 2,24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240만원 어디가 있는 거야? 내 주머니에. 그럼 이걸 뭐래? 띵가띵가 놀고 먹어요? 아니지. 이걸로 다른 종목도 사야지. 다른 종목에 이런 중요한 바닥 자리에 있는 애들을 사면 됩니다. 그런 애들 위에 있는 저항에서 반을 또 파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나는 이제 이 상태에서 2,240만원이 남아있고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얼마 들어갔지?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2,240만원에서 이번 고점까지의 상승률을 재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또 95%가 늘어나서 2,240만원은 한 4,100만원 좀 됩니다. 4,100만원. 지금은 물론 가격이 좀 빠지면서 좀 내려왔지만 최고점 기준으로 나는 4,100만원이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 2,240만원이 있어. 나는 1,000만원으로 시작했어. 배율 안 썼어. 근데 나는 6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군요.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강력하고 누구나 쉽게 다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왜? 차트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내 계좌가 차트가 안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이런 마인드는 이건 절마 진짜 뭐 SF 영화를 찍는 거죠. 혼자 말도 안 돼. 상상에 불과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타를 치죠.
단타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 자, 단타를 치더라도 이 큰 숲은 보셔야 돼요. 단타를 치더라도 이왕이면 여기서 치자는 거죠. 이왕이면 여기서 치자는 거죠. 이왕이면 확실히 보증되는 데서 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월봉으로 중요한 라인 그려놓고 이제 단타를 위해서 월봉으로 갑니다. 물론 월봉은 단타는 아니지만 월봉으로도 해야 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월봉을 또 보는 겁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 기둥은 여기 있네요. 요 기둥. 요 기둥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기둥 서방이네. 자, 그럼 이 기둥의 절반값을 또 구해요. 여기네요. 자, 이 기둥의 절반값 너무 중요했잖아요. 너무 중요했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러다 여기 저항을 뚫으면서 그냥 위로 빵 하고 펌핑한 겁니다. 저항이 뚫렸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벽이 있어. 석고보드. 석고보드 다들 아시죠? 좀 약한 벽. 그거 주먹으로 빵 치면 석고가 깨지잖아요. 근데 내가 술 처먹고 이게 석고보드인지 모르고 내가 온몸에 힘을 실어서 막 최대 속도로 달려와서 이거 2단 옆차기 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 이게 그냥 벽인 줄 알고. 그럼 내가 당연히 2단 옆차기 해도 이 벽이 날 지탱해 줄 줄 알고 쳤는데 이게 석고보드야.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은 튕겨나가. 2단 옆차기 한 상태 그대로 이 벽을 뚫고 튕겨나간다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술 처먹고. 똑같아. 저항이 강하게 뚫렸기 때문에 이게 석고보드가 뚫린 것처럼 뽕 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제가 쌍바닥을 노린다는 것처럼 쌍고점을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여기서 한번 퉁퉁퉁 쳤으니까 석고보드 어떻게 돼 있어? 금가 있어. 두 번째. 여기서 뚫는 거죠. 이미 금이 가져있는 석고보드니까 손쉽게 뚫리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 뿅 올라간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처막힌 거지? 아니 씨, 내가 아까 전에 3개월 본 라인 여기였는데 여기 왜 막히는 거야? 여기도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가 존재하면 그 매물대에 뭘 그려? 매물대 미들라인을 그려. 또 이런 식으로 매물대 미들라인 하나 그려놓습니다. 매물대 중앙값을 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더라인 이런 거 배웠으니까 오더라인도 그리고 이런 행동을 또 하시면 됩니다. 뭐.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대. 자, 매물대. 매물대는 뭐야? 나무 토막이 여러 개가 물려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 이 나무 토막 하나는 작지만 이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 두껍잖아. 두꺼우면 어떻게 돼? 강해. 얘보다 더 두꺼워. 두께로 따진다면. 그냥 심플하게 두께로 생각하자고요. 장작을 한 다섯 개를 모아놔요. 그럼 그 장작은 되게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강해요. 무겁고 똑같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무겁다. 강하다. 그래서 나는 이 강한 곳의 위아래 그리고 정중앙값에다가 라인을 그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강하니까. 여기를 완전히 돌파할 때, 야, 강한 걸 또 돌파했으니까 또 한번 뭐가 나오겠어요? 빵하고 또 상승봉이 크게 나오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큰 숲을 보면서 월봉까지 또 중요한 라인들을 몇 개 또 체크해 봤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체크해 놓고 이제 단타를 위해서, 진짜 단타 위해서 한 시간 한번 가보자고요. 한 시간 한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위치를 갈게요. 진짜 제일 중요한 위치. 여기였잖아요. 여기 아래. 여기. 여기만 노리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이 라인이 이렇게 볼게요. 여기만 노리는 거예요. 야, 여기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 뻥 뚫리네. 거리랑 생겼네. 그럼 나는 다음번 두 번째 돌파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돌파 때 노려야겠다. 근데 위에도 저항이 있네.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 여기서 쇼쳐야겠다. 아래쪽이 강한 지진에 여기서 롱 들어가야겠다. 맛있게 먹어야겠다. 내려오면 다시 돌파할 때 재매수해야겠다.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해야겠다. 위에 아까 라인 그려놨을 때 여기서 쇼쳐야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해놨던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단타를 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라인 그려놨던 그 위치 위에 매물대가 형성됐고 이 매물대가 깨져. 그러면 이 매물대도 무거운데 이거 1시간 봉이라 사실 무거운 건 아니에요. 나뭇가지 조그만 거 몇 개 그냥 몰려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무거워. 1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나름대로 무거워. 근데 여기 마침 우리가 아까 3개월 봉 월봉으로 그렸던 라인도 있단 말이야. 이건 강한 라인이야. 근데 그 라인이 깨졌어. 그냥 깨진 게 아니고 1시간 봉에 매물대가 쌓이고 깨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거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 이제 앞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겠는데 오케이 나 그럼 지금부터 또 숏 배팅 해야지 라고 하신 분 또 도지로 숏도 드시고 계실 겁니다. 큰 숲을 본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에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뭐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었고 피보나치 그리고 뭐 하고 막 카운팅하고 엘리엇 옛날에 해보세요. 그 수익이 나는지 큰 숲을 보시고 적게 이렇게 작은 플레이그라운드로 여러분이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라인을 거짓선 라인 끌게요. 방해가 되네.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큰 월봉 이상의 차트에서 그려진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활용하곤 하죠. 여기도 사실은 이 라인만 있었으면 왜 매물대가 형성되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라인은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기 위해 거기에 상응하는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힘을 키운 겁니다. 돌파가 나왔죠. 매수 바로 하는 거죠. 왜? 중요한 라인, 월봉 이상의 라인이 뚫렸잖아. 그러면 바로 매수야. 거의 뭐 풀매수급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매도 어디서 할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위에 라인 있잖아. 여기서 하는 거야. 더 가든 말든 건 내 알바 아니고 난 이 위에 오면 또 숏을 치면 돼. 올라오면. 여기 강한 곳이거든. 근데 기다렸더니 올라갔다 내려와서 위 깨지는 순간부터 잠깐만 이제부터 한번 숏을 한번 준비해볼까? 야, 이 새끼 이거 여기도 못 넘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큰 차트에서 그렸던 저항 라인이에요. 이걸 또 반을 나눠. 여기서 쇼츠요, 저는. 여기서 쇼츠요. 강한 곳의 절반 값에서만 저는 항상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물리 원칙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 작은 돛단배예요. 정원은 한 8명이라고 쳐보죠. 근데 여기 12명이 타요. 12명도 초과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위쪽에만 타. 여기만. 그럼 어떻게 돼? 배는? 왼쪽으로 전복돼요. 탈 거면 어떻게 타야 돼? 웬만하면 가운데 다 몰려갖고 가운데 무거운 사람을 두고 왼쪽에 가벼운 사람 두고 오른쪽에 가벼운 사람 들고 이렇게 타야죠. 그러면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운데가 가장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무 토막도 마찬가지죠. 중앙이 가장 큰 힘을 견딜 수 있잖아요. 중앙이. 뭐 모든 물체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허리가 망가지면 인생이 좆되는 것처럼 허리가 가장 강한 거고 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코어란 말 쓰죠. 이 코어가 차트에서의 절반값이에요. 캔들의 절반값, 상승의 절반값, 매물대의 절반값. 이것만 알아도 매매가 쉬워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이 곳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야. 그것만 하면 돈 버는 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쁜 현대인이고 나는 지금 당장 퇴근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서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는 타점이 아닌데 니마 그 타점을 잡지 마세요인데 거기서 왜 들어가? 내가 지금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퇴근 안 가는데? 안 갈 건데 왜 거기서 왜 들어가? 내 시간이 없으면 매매 안 하면 되지. 매매 안 하면 돼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를 하는 게 트레이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거라는 겁니다. 원효띠도 마찬가지. 아무 데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요. 막 들어가 기도해. 제발 여기가 저점이기를. 이게 아니고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은 강한 라인이 강한 구간이니까 여기서 들어간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어떤 영상보다 중요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지표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차트의 중요한 맥락 정 가운데 거기만 찾자. 감사합니다.